구전면허의 부재신고의 행정처분은 계속 따라와요. 그래서 선생님도 이걸 구면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예. 그 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전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예. 예.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주소면허 판매하러 오신 거죠? 예. 네. 포항에서 오신 거예요, 지금. 예. 진행 방법은 다 똑같고요. 일단, 저희가 계약금을 언제 드리냐. 안 드리냐, 그렇다. 네네. 네. 계약금 안 드리면 어차피 저희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네, 그만큼에 대해서. 왔다 이래주니까. 네. 주소면허의 부재신고의 행정처분은 계속 따라와요. 그래서, 선생님도 이걸 구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예. 그 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, 그 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, 전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예. 네.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, 요새 멤버가 많이 있습니까?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덜 나긴 합니다. 근데 이사는 네. 네. 꼭 있어야 돼요. 이사요? 네. 있어야죠. 네. 아니 지금 업체 지역 업체에서는 지금 네. 메이커만 따가지고 옵션 하는 데가 많거든요. 옵션 안 돼요? 옵션이 안 됩니다. 아, 이사를 하시는 분이야? 하시는 분? 예. 예. 이사만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죠. 주소는 없어도 되죠. 근데 주소면허 언제 필요하냐면요. 저 예를 들어서 이사 오더를 다 받았는데 선생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못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예. 그죠? 아, 넘길 때. 넘길 때. 바꾸겠네요. 그럼요. 그러면 그때 주소면허가 필요한 거고 그 전에는 상관이 없어요. 내가 일을 받아서 내가 직접 한다. 이럴 때는 주선하고 관계가 없죠. 선생님이 오다 받아서 남한테 주면 안 되겠죠. 돈을 받고 주면 안 되겠죠. 그러면 외부 사다리를 부르거나 그렇게 해도 안 돼요? 외부? 다른 차를 부른다든지. 외부 사다리는 내가 쓰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네. 이건 주선하고 상관없는 거죠. 내가 필요해서 내가 쓰는 거잖아요. 아. 그때는 반대로 사다리 차도 오다 받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이 주선하고 있어야지. 선생님은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러면. 선생님 부르는 사람이. 그럼 상관없네요. 대신에 이제 내가 이제 오다 물량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 못 치는 거 딸이 있었지만 줘야 된다 이럴 경우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. 지금 이게 혼란이 많아가지고 네. 회사 업체에서 네. 임대는 뭐 용달 이렇게 하는 곳에 취재하는 거예요. 저도 지금 너무 찾을까 말까거든요. 일통은 얘기하다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뭐 100만원이다 운수회사가 바보가 아니잖아. 그죠? 그래요. 네. 알겠습니다.